혼합 4등급 1300m 서울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글로벌 코디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안쪽 반바시차 선두입니다. 1번 글로벌 코디와 장추혁이수 단독 선두를 아직까지 지켜내면서 10조 정호익 조교사의 600승 도전에 나서 있습니다. 1번 단독 선두의 2위권 혼전 속에 결승선 통과에 나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할 줄 알았어요. 이 말은 좀 그 특별히 그 악벽이 좀 심해서 가다가 확 쓰기도 하고 또 막 삐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성향이 있어서 신경 많이 써서 이번에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2000년 이후에 개업한 조교사 중에는 아마 제가 1등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뭐 다름 아니고 마주분들의 무한한 지원과 그리고 또 그 신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경주로 한번 나가보시면 한 5, 60도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어떤 그 우리 식구들 너무 고생 많은데 말 다치지 않고 우리 발칸 식구들 다치지 않고 1등 많이 하는 그런 조 그리고 그 마주들의 신뢰 그리고 팬들의 신뢰에 그 무한 그 열심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